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풍부동산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제 뒤편에 있는 아주 이쁜 이 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주택의 포인트, 효심이 가득한 아드님께서 어머님을 위해서 지은 아주 튼튼하고도 친환경적인 주택이 되겠는데요. 내부에는요, 황토 벽돌, 편백, 고급 창호, 또 고급 주방 가구, 여기에다가 어머님 뜨끈뜨끈하게 찢으시라고 아궁이 황토 구들 찜질방까지 있습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신 오늘 주택입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관리해두고 계신데요. 어머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그런 공간입니다. 자, 위쪽에서 살짝만 볼게요. 이런 조경수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아주 이쁜 나무들, 고급 수종의 나무들까지도 이렇게 식재를 해두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반대편에서도 보시면, 자, 이쪽에 정자도 있고요. 이쪽에 아궁이 향토방이 있는 별채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속 건물로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부를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친환경 자재 사용했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을 위해서 좋은 자재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황토벽돌 보이십니까? 이 황토벽돌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편백 천정, 편백 나무들로 되어 있고요. 고급 창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인데요. 이 주방도 리바트 가구에서 만든 고급 주방 가구가 되겠습니다. 컬러를 다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황토벽돌도 보시면요,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는 황토벽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음각 양각에서 이렇게 고급 황토벽돌을 또 구입하시다가 시공을 해놨고요. 위에 있는 그 한옥에 있는 창살 무늬로 된 등인데요, 이 한 세트가 60만 원 정도 한다고요. 이걸 또 직접 구해 오셔서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바깥쪽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면사무소 소재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가시면 돼요. 생활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합니다. 자, 이쪽 우사 아닙니다. 우사 아니에요. 자, 걱정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서 보시면요,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주변은 이제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고등학교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이쪽에 주거하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위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쪽에 창고 겸 아궁이가 있는데 여기도 너무 넓고 좋습니다. 아궁이 찜질방 여기 따로 있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본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나무들 쭉 있는 공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이쪽에 대문입니다. 실질적인 대문이고요. 주차는 이쪽에다가 하셔도 됩니다만, 보통 길가 쪽에 이렇게도 다들 하고 계시니까 주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넓은 데크 공간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도 좋고요. 정자 공간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 공간, 여기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도 잘 활용을 해 보시고요. 보일러실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 번 더 돌아가 보죠. 황토 찜질방이라고 아궁이 찜질방 말씀드렸는데 굴뚝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정말 좋습니다. 이거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도 정말 잘 갖고 놓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남향입니다. 남향이고요. 이쪽이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절전을 위해서는 태양광을 하나 설치하셔도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설치하시면 이제 남쪽에서 햇살이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절전도 하시고 이 주택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아, 효심이 가득한 아드님께서 어머님을 거주 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은 주택입니다. 바로 이쪽이 들어가는 대문 쪽이 되겠고요. 이미 이쪽 보시면 그 정원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은 이쪽으로 두 대 뭐 이상 주차도 가능한데요. 대부분 길가 쪽으로도 이렇게 주차를 또 하고들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요렇게 보면 네, 여기 나무들 다양하게 홍가시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깔끔해요. 나무들 자체가 예, 측백나무부터 해서 남천도 있고요. 좋습니다. 바로 앞에는요, 여러분 우사들 아닙니다. 여기 멀리는 이제 증미소가 하나 있고요. 증미소는 요즘 잘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창고예요, 창고. 전망이나 이런 건 뭐 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수도가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는데요. 야외 수도가 지금 한 4개 정도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주택 여기 있습니다.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 놓으셨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는 지금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 쭉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도 들어오고요. 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양하게 네, 이쪽으로도 그죠? 이렇게 해서 뭐라 할까요? 자, 어머님을 위해서 최대한 아드님께서 이쁘게 만들어 두셨어요. 효심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동백나무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이쪽으로 보시면 왼쪽, 오른쪽 약간 별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등록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보죠. 자, 여긴 창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수납들 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궁이 온돌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고요. 요런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것도 아주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궁이 황토 요거는 제가 이미 앞서도 설명드렸으니까 내부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양쪽으로 문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데크 공간 있습니다. 자, 데크도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집 자체가 아주 커요. 집 자체가 아주 큼지막합니다. 데크도 관리 상태도 좋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조금 전 보셨던 그 황토방 있었죠? 자, 아궁이 방입니다. 들어가 봅니다. 진짜 찜질방 같습니다. 면적이요? 꽤 넓어요. 진짜 찜질방, 진짜 찜질방입니다. 황토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우리 그 황토 벽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상평 통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동전 있지 않습니까? 엽전도 새겨져 있고 학도 있고 그러니까 복과 장수를 아마 기원하는 그런 황토 벽돌인 것 같습니다. 이 자연 황토라고 하는데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이 정도면 그냥 우리 보통 말하는 황토 벽돌과는 가격에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 아마 파악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꽤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체가 오셔서 다들 그렇게 즐기신다고 합니다. 자, 이쪽은요. 자, 왼쪽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또 전기 온수기도 있고요. 순간 온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황토방을 이용하시는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용하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바깥쪽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 안쪽까지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바로 그냥 씻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쪽 공간들도 많은데요. 데크 공간 테이블이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요것도 짜 맞추신 거라고 해요. 여기 집에 맞추신 거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테이블은 워낙 데크가 넓으니까
크게 해서 두 개를 쓰신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그 다음 또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돌아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예. 넓죠? 아주 넓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쪽 데크 공간을 좀 보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현관 쪽입니다. 현관 쪽에 위에는 이제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데크가 이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과 계단이 아닌 양측에 두 개의 출 입구가 있습니다. 이쪽은 계단으로 형태로 돼 있고 이쪽은 손수레라든가 뭐 또 혹시 이제 휠체어나 이런 거 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베일을 다 해놓은 거죠. 이런 것들도 또 한 가지 또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통과를 하면 여기 이제 이 모과나무 같은데요. 예, 모과. 근데 장미가 피어 있네요. 장미가. 이 장미가 계절에 안 맞게 피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이 이제 옆쪽입니다. 옆쪽에도 데크 공간이 있는데 깔끔하게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위에도 보시죠. 위에도 관리 상태들 좋고요. 그다음 여기는 야외 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출입을 하실 수 있도록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별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하고요. 자, 그다음 이쪽에 문을 여시면 문이 잠겨 있나요? 아, 열리죠? 자, 뒤편 공간도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저기 건너편이 이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야외 화장실 보셨죠? 그쪽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돌아 나가겠습니다. 네. 조금 이동하기는. 조금, 뭐, 이동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외관 쪽은 보여드렸습니다. 이쪽 공간도 뭐,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은 담장 역할을 하는 나무들, 장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펴 있습니다. 자, 이쪽 정원 쪽으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이쪽 양쪽에 지금 소나무들, 조형 소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깔끔합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셔도 당연히 괜찮고요. 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신발장, 오른쪽은 이제 타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돌 같은 거죠. 예, 이렇게 자재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문, 이게 지금 그 홍송 있죠? 홍송으로 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자, 이쪽에서 위치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먼저 제가 서 있는 이곳, 여기가 거실 쪽입니다. 바로 왼쪽이 거실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 세탁실, 그 다음 주방가구, 주방이 있고요. 이쪽이 방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제 복도 형태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에 욕실이 있고요. 정리를 하면 여기 본체는요, 방이 둘, 욕실이 하나, 주방, 거실, 세탁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 창고나 이런 건 바깥쪽에 황토방 있는 쪽에 크게 등록이 된 걸로 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적이 꽤 넓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특징들 좀 짚어 드릴게요. 먼저 이쪽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남향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남향, 남서향, 뭐 남동향 이쪽으로 창이 다 나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남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할 것 없이 3면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깥쪽 전망도 시원시원하게 개방적으로 잘 보이고 있고요. 창호는요, KCC 제품의 이중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이제 이중 벽돌인데 거기다가 안쪽에 단열재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위에도 보시죠. 위쪽은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다 편백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등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이제 화려한 등이 이제 중간에 있고요. 그 가장자리 쪽으로 간접 조명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황토 벽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단계가 좀 높다고 봐야 돼요. 조금 더 고가의 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가볼게요. 아,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강화마루인데요. 강화마루 중에서도 조금 고급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폭이 조금 좁아요. 예, 조금 좁은 걸로 해서 폭이 넓은 강마루가 아니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가구 보겠습니다. 주방 가구는 리바트 제품입니다. 예, 현대 리바트 제품의 상하부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전자제품 넣도록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이쪽 자리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운데 식탁 자리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등이 이쁜데 여기 하나가 지금 비어 있어요. 등만 하나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톤도 보면 이 지금 그 황토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나무 색깔로 되어 있고요. LPG 가스레인지를 취사로 사용을 합니다. 동선도 괜찮습니다. 옆으로 딱 꺾어 나와가지고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지요? 예. 위에 등 종류를 말씀 좀 드리면, 이제 이 등은 형광등이긴 하네요. 이쪽은 형광등인데, 그 한옥에 느낌이 나도록 이 등을 다 구하셨다고 해요. 예. 자, 그 다음 또 가봅니다. 이쪽에 있는 방을 하나 보고 갈까요? 이쪽에 방을 보죠. 자, 여기 방입니다. 여기 방들. 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데를 조금 보시면, 여기는 조금 이제, 약간 보완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황토를 조금 더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문틀, 예, 보호나 이런 것들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예, 자, 그 다음 이쪽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세탁실입니다. 세탁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여기는 이제 보일러 분배기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 밑으로 한 단 아래쪽으로 내려놔서 물을 사용하기는 좀 더 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것들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문들도요, 다 홍송입니다. 주문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짝만 해도 한 세트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자, 이쪽 공간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쪽 공간 마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왼쪽을 좀 볼까요? 자, 이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이 되는데 이쪽도 문을 열고 밖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예, 음식물들 들고 이쪽 테이블 쪽으로 밖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문을 중간에 하나 더 달아두셨고요. 자, 오른쪽에 욕실을 좀 볼까요? 욕실은 본체에는 하나입니다. 밑에 바닥은 난방이 들어오고요. 깔끔하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어머님 사용하신다고 욕조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꽤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욕실이.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안방을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쪽도 창호가 이제 두 개가 나 있고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등 보세요. 자, 여기는 LED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트만 해도 6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한 세트를 맞추는데 주문 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위에는 다 편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 벽돌에 편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또 바깥쪽 테이블 보이도록 창문들도 시원시원하게 창호를 빼놨고요.
일단 뭐 그 어머님을 위해서 진짜 튼튼하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서 지금 집을 내놓으시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쁘죠? 그럼 나가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나가서 할까요? 나가서? 나가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집을 보면서 마무리 좀 짓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 네. 여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곳들이죠. 예. 오늘 일단 주택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그 어머님을 위해서 효심이 가득한 아드님께서 정말 어머님 거주하시라고 좋은 친환경 자재들을 많이 넣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황토방, 창고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에 황토 벽돌, 창호도 KCC, 그 다음에 또 주방 가구도 리바트, 넓은 데크 공간, 정원도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뭐, 흠잡을 데 없어요. 이쪽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세컨하우스로도 괜찮습니다. 생활권도 좋고요. 뭐 진주, 마산, 창원 어디든 금방금방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검토를 하시고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